안녕하세요. 캠탈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카운티 캠핑카인데요. 2010년식이고요. 2020년에 캠핑카로 구조 변경되었어요. 주행거리는 14만 7천 주행하셨고요. 승차 인원은 4인,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한 차량입니다. 외관을 먼저 살펴보고요. 실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뒤쪽 면서부터 살펴볼게요. 뒷면에 위치 위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트렁크 문에는 자전거 캐리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돌아보면 특별하게 운전석 쪽에는 작업한 부분은 없고 하단부에 오스통 달려 있고요. 타이어도 한 90% 이상 남아 있어요. 예, 전체적으로 타이어는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 공간 한번 살펴보면 운전석, 조수석, 천장 다 가죽 청가리 하셨고 리무진 작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 공간 기본적으로 10년식에 비해 깔끔하고요. 뭐 블랙박스라든지 후방 카메라 뭐 이렇게 요런 기능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로 넘어가 볼게요. 예, 전면부에도 뭐 수리를 요하는 부분 없고요. 부분적으로 살짝 까진 데가 있긴 한데 뭐 육안으로 크게 티가 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주출입문 쪽을 보겠는데요. 위쪽에는 태양광 패널 되어 있고요. 어닝 등,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외부 샤워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카라반 문으로 개조하셨고 뒤쪽에 보시면 전기 충전하는 곳과 물 충전하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드려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출입문은 몰바우 재질의 나무로 마감을 치셨고요. 위쪽에 컨트롤 되어 있고 왼쪽으로는 옷장, 오른쪽으로는 싱크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앉아 있는 요 공간에는 성인 5분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고 식사도 그 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내리시면 카운티는 다 침대 변환돼서 한두 분 정도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문에는 블라인드하고 모기장 기능 다 되어 있고요. 싱크대는 일체형 수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가 넓게 되어 있고 끝부분에 냉장고, 전자레인지, 나머지는 수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도 창문을 볼 수 있게끔 설치해 놓으셨고요. 위쪽에는 상부장으로 뒷면까지 이어지게 시공을 하셨습니다. 제가 뒤쪽으로 가서 나머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뒤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제 이 아래쪽에 보시면 볼트 게이지랑 수위 게이지랑 순행식 히터 그리고 이 인버터 키는 장치 이런 장치를 이쪽으로 배치시켰고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샤워기와 창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백과 미송을 사용해서 냄새가 되게 좋네요. 예, 뒤쪽을 설명드리면 요 메인 침상에는 4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식사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간이 식탁도 되어 있고 뒤쪽엔 에어컨과 TV 이런 식으로 시공했어요. 창문 다 블라인드 모기장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나무 느낌이 좋으시면 이 차량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옵션 및 판매가를 말씀드릴게요.
차량 같은 경우는 납산 배터리로 1000A 들어 있고요. 한전 충전기 60, 주행 충전기 60, 태양광 600, 인버터 3kg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총수는 200L, 오수는 80L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식, 순행식 히터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판매가는 2,800만 원 고객님 제시하셨고요. 요 캠핑카에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여주에 있는 캠타요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신 후에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 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 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